동아일보의 이기홍이야.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 김건희 수렁. 사법 심판대 서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대기자 김순덕 대기자, 이기홍 대기자, 이런 선수들이 있죠. 있는데 이기홍 대기자가 칼럼을 오늘자로 썼는데요. 김건희 문제 사과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김건희 문제 사과로 해결할 단계를 이미 지났다. 공천이나 인사 개입 등더큰 눈사태가 쏟아지기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받고 사법 심판을 받는 것이 정권과 여당, 김건희 모두에게 현명한 해법이다. 이기홍 대기자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 총선 시기까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가서 잠적해서 3년 동안 살아라. 대통령 영부인 노릇 이제 하지 말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잠적해서 살아라. 전상훈의 저 유명한 김건희 위리안치, 백담사 같은 절에 보내거나 어디 무인도 외딴 섬에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처박아 놓아라. 김건희 얼굴 쌍판대기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게 이기홍 대기자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이었는데요. 드디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이기홍 대기자가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조중동의 논객 가운데서 김건희의 리스크의 해법, 즉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수 논객, 즉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을 비롯하여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든 논객들 사설에서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은 김건희는 사과하고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 활동 중단하고 이런 게 입장이었는데 이기홍 대기자가 조중동 논객 중에 제1번으로 더 이상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는 잠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심판대에 세워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받는 것이 해법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법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김건희 너 오라를 받아라. 죄인 김건희는 오라를 받아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거 전까지는 조중동에서 김건희는 사과하라. 김건희는 어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되어라.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김건희는 오라를 받아라. 죄인 김건희는 오라를 받아라. 이게 이기홍 대기자의 오늘 칼럼입니다. 이제 뚝이 터진 거죠. 드디어 뚝이 터진 겁니다. 염재경님 어서 오세요. 9월 마감 다 끝내셨나요? 사실 말입니다. 조중동의 논객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세운 윤석열 보수 정권, 그 보수 정권을
지탱해오고 있는 양대 지주가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김건희를 감옥에 가라 라고 칼럼에서 주장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쯤이면 이기용 대기자는 동아일보에 사표 내고 독립 저널리스트로 칼럼을 써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대기자의 직분, 신분을 유지한 채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 김건희 너 사법심판대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이게 조중동 농객 가운데, 보수 농객 가운데서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뚜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뚜개, 조중동이 구멍을 첫 번째로 세게 내버린 거죠. 이제는 김대중 전 주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나머지 보수 농객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다른 애들도 이제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 수준만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선두타자가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지금 농객들이 썼던 것은 김건희가 좀 제발 좀 사죄 좀 해라. 우리 다 죽어. 이카다 다 죽어. 김건희 사과 좀 해. 라고 울상이었는데 이기용은 됐다. 사과는 지랄이고 말. 그냥 니는 이제 감옥 가야 되겠다. 감옥 가야 되겠다. 뭐 내용을 안 봐도 내가 뭐 굳이 안 읽어줘도 되잖아요. 제일 좀 자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여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밀리고 밀리다가 이탈표로 인해 특검법이 거부권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때 맞게 될 매는 지금보다 몇 배 혹독하고 여권은 우리는 대통령 부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집어넣는다는 생색도 내지 못한 채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즉 특검법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특별검사에 의해서 김건희가 수갑 차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보수 정권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김건희를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먼저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김건희를 감옥에 쳐넣어라. 사법심판대에 세워라고 이기홍이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요. 모골이 송연한 온몸의 틀이 쭈빗쭈빗하는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보고 김건희 너 감옥 가라 이거를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썼다는 거고 문제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같이 경쟁하고 있는 같이 호흡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도 여기에 순식간에 합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기용 혼자만 떠들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가 이기용 저 사람 원래부터 좌빨이었어 좌빨이었다니까 알고 보면 좌빨이야 이기용 이렇게 치부하다가 조선일보의 농객과 중앙일보의 농객과 문화일보의 농객과 한국일보의 농객과 세계일보의 농객과 이런 애들이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뒤를 잇게 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죠. 모두 다 그러면 조중동 농객을 다 좌빨 농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칼럼을 쓰게 될 텐데, 김대중 전 주필 할배요, 죽기 전에 펜 놓기 전에 한 방 쓰세요. 후배인 이기홍 대기자가 20년 후배인 이기홍 대기자가 김건희 감옥 쳐넣자고 지금 칼럼 썼잖아. 그러면은 김대중 전 주필 보수 농객의 1번이 김대중 전 주필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선수가 김대중인데, 당신도 김건희 감옥에 쳐넣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칼럼을 써야 되는 거야. 그 앞에도 재밌는 문장이 많아요. 재밌는 문장이 뭐 있냐면은, 우리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백엔밑 송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남성 주도의 사회, 남성이 권력자일 때, 그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여성, 그것이 양갓집 정실 부인이든 아니면 첩실 부인이든 왕비이든 후궁이든, 남편인 권력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베개를 같이 쓰는 여성들이 남편을 움직이는 것을 베갯밑 송사라는 표현인데, 이거 참 여성들에게 치욕적인 표현이죠. 뭐 역사적 현실이 그러하니까. 베갯밑 송사라는 걸 조중동의 동아일보의 칼럼니스트 대기자가 썼어요. 과거 정권들에서처럼 백엔밑 송사로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자신이 이런 영향력 행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는 전언을 듣고 꼭지가 나는 돌았다. 차라리 백엔밑 송사라면 뭐 보통은 권력자 옆에는 알랑방구를 끼는 부인들이 있고, 그 부인들이 소소한 자신의 이익, 자기 저기 친정집의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챙기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왕 있어 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전두환 시대 때 이순자, 백엔밑 송사로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야? 박정희 시대 때 유경수도 백엔밑 송사로, 유경수 집안의 모든 형제들, 육씨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완전 떼부자 됐습니다. 유경수는 백엔밑 송사 안 했을 것 같아? 전두환 시절에는 이순자가 백엔밑 송사에서 이순자 집안 완전 떼부자 됐잖아요. 원래부터 부자였지만 더 떼부자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백엔밑 송사를 말하는 건데, 김건희 시대는 이제는 백엔밑 송사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천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국가계약이라든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리에 영향력 행사를 과시한다. 어디서? 마포대교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치욕스럽게 느낀, 윤석열 정권 2년 반 사이에 제일 치욕스럽게 느낀 순간이 언제냐라고 씬 스틸러, 김건희의 씬 스틸러 1, 2, 3, 4번을 놓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마포대교에서 김건희가 허리춤에 손 넣고 지시하는 거,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을 더 높게 쌓아야 된다고 지랄하는 거, 그걸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아, 저 여자가 정상이 아닌 여자구나. 김건희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앞으로 감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야. 나 정신적으로 쇠약증에 걸려서서 정신적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나는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 검치산자 흉내 낼 가능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사실 검치산자 수준의 정신머리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랍시고 어떻게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 지시를 경찰들한테 하냐고.